안녕하세요. 써리뷰 5월 돌로박스로 찾아온 이설입니다. 짠! 우리 저번에 4월 박스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아쉬웠던 게 내가 막 이거 까고 싶은데 다 막 못 간 거야. 내가 다 까이는 상태로 막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었어요. 철이가 등 돌려져 있는데 우리 철이랑 베라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프리징 아이스 매트 이건가 봐요. 이거 되게 묵직하고 되게 커요. 이거는 냉동실에 2시간 정도 얼려서 사용하라고 있네요. 그치, 여름에 아이들 철 때문에 더워 죽잖아요. 알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대리석 같은 거 구해가지고 대리석 위에다가 애들 막 올려놓고 그런 거 하거든요. 잠깐만, 느낌 너무 좋아. 느낌 너무 좋고 되게 커. 그리고 되게 묵직해. 여기다가 애들 위에 올려놓으면은 애들이 시원한 한 여름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여름이 되니까 보호자님, 여름이 되면은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아이들 더워 죽고, 그리고 보호자님도 더운데 애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이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미리 대비해서 지금 5월 박스에 있으니까 이거 좀 사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추천. 얼마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웃도어 스프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찐득이와 모기를 물리치는, 사실 근데 이거는 예방 해주신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보호자님? 이렇게 생겼네요. 되게 용량은 95ml. 되게 좀 잘 쓸 것 같아요. 향 한번 맡아볼까요? 향 좋아. 향 좋아. 향 좋고 분사향 볼게요. 분사향 좋아요. 이거 여름에 우리 사람도 써도 되는 건가요? 안 되겠죠? 로즈 제리 제라늄 아웃도어. 여름에 보호자님 가끔 뭐 냇가를 가시든 뭐 계곡을 가시든 이런 데 가실 때 애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펜션 가실 때 이런 데 이거 챙겨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향도 괜찮고 되게 거북한 향이 아니에요. 되게 시원한 민트에 비슷한데 약간 조금 방향제가 아니고 약간 조금 훈킵한 냄새, 조금 엄청 막 거북해가지고 막 못쓰겠어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댕댕이 치킨 맥주 세트. 삐삐기와 바스락 소리가 나도록 반려견을 깨물며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치킨 다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즐겨주세요. 이게 견생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래요. What is it? What is it? 제가 치킨 뜯을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 치킨 뜯을 수 있다. 어떻게 뜯을 수 있다? 돌로박스로 뜯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알죠? 그 소리 막 비닐 소리 나고 되게 애들 호기심 자극하는 그런 미친 소리 있죠? 막 그런 거. 돌로박스 함께 하세요. 하나가 가지고 노시는 동안에 칭찬이 필요할 때 연어 칭찬 트윗 필요하시겠지요? 요거는 연어랑 보스웰리아. 너무 작긴 한데 금방 먹을 수 있긴 할 거예요. 한번 까서 먹여볼까요? 너무 잘 먹어. 귀여워. So cute. So honey. 그 와중에 베라 너무 잘 먹고 있고요. 아스마르죠? 요런 묘미가 있어요. 천천히 먹어. 그 마지막으로 말고기 육포가 있어요. 그럼 베라 잠깐 정신 조금 차리고. 베라는 이거. 철이는 이거. 먹여주시면은 오늘 5월의 돌로박스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름철 강아지한테 최적화되는 온도는 25도래요. 여기 써있어요. 그거 방금 읽은 거예요. 요거대로 매트 깔아주시고 냉동 보관하시면 되나요? 냉장 보관인가요? 미안해요. 냉동실에 2시간 정도 얼렸다가 사용하라고 하셨고, 스프레이는 여름에는 예방약,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그 기생충약 바르는 거나 뭐 먹는 거 다 하고 나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다 예방이 돼요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꼭 아셔야 되고, 맥주 치킨스터 사람이나 이런 거 좀 챙겨주시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간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가위 좀 미리 챙겨주세요. 시절. 오케이. 자, 이번 박스는 안녕. 여기서 안녕. 베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베라 힘들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라고요. 인사. 인사해? 오케이. 다시. 안녕하세요. 고고동물 매지컬 TV. 뭐야. 미안, 다시 할게. 써리뷰. 오늘 왜 그래요? 죽인다겠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뉴스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다시 할게.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되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써리뷰. 미안해.